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 집단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그 단체나 집단에 속해서 그것만이 진리다 그렇게 신봉하며 가족과 직장도 모든 것을 버린 채 그 종교에만 심취해 있는 사람들. 더욱이 놀라운 건 원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더러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그게 뭐든 확실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파일러였던 표창원 씨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따르는 성향을 보인다. 현대사회는 모호한 세상입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법, 흑과 백, 어느 거 하나 명확한 게 없는 포스트 모던의 사조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다 라고 말하면 그것의 안정감을 찾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유일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의 진리를 A는 B다 식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넓습니다. 하물며 같은 개혁주의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이를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온다면 정통한 신학자가 아닌 이상 그 이단 교리의 문제점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단이란 말 자체가 끝단, 끝이 살짝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소속감에서 오는 사랑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어딘가 소속되고 동일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큰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서의 유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들만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강화되어 단합이 되는 것이겠죠. 다른 이들에게 배타당하고 핍박받을수록 그들의 이런 유대감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된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견뎌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현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땅에 버려지듯 기독교가 이런 순기능을 잃었을 때 이단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흉내내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머리된 올바른 교회가 더욱 많아지길, 그래서 참된 진리가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